나쁜 기억을 떠올리며 살았을 하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이디,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잊고 이제 단디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이제껏 이런 동물은 없었다. 올여름 동물농장 안방을 강타할 초강력 미스터리 동물의 등장. 뭐예요? 생긴 것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녀석. 토실토실한 분홍빛 다리? 하, 이건 돼지 아니야, 돼지. 가만히 있어봐, 돼지꾼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근데 이 시커먼 게 이거 코 맞긴 맞는 건가? 어라, 꿈뻑꿈뻑하는 이 눈은 송아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와, 귀가 돌아간다. 누구냐, 너?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생긴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 존재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정체불명의 동물.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존재감. 이미 외모만으로도 핵폭탄급 서스펜스는 시작됐다. 이제 남은 것은 녀석의 존재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 지금부터 어느 날 문득 동물농장을 찾아온 수수께끼 같은 녀석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봅시다. 맑은 하늘 아래 짙은 녹음이 한창인 동물원의 한여름 오후. 이곳엔 오늘도 어김없이 식사 때마다 분주해진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분유라고 하면 그저 몇 스푼 젖병에 넣어서 가볍게 흔들면 될 줄 알았건만, 야, 이건 뭐, 어머나, 거품기까지 동원되는 대용량이다, 대용량. 한 번 먹을 때 저희가 3,000cc씩 주고 있거든요. 3,000cc씩? 네, 하루 네 번 저희가 식당에서 주고 있어요. 그만, 3,000cc 곱하기 네 번이면 4,32, 1,200, 아니다! 12,000cc? 아니, 상당한데요? 등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닌데, 어, 너무 아, 많은데. 아, 맞다. 예, 특별한 친구. 저희한테 있는 특별한 친구야. 오, 네가 통큰 식사의 주인공이냐? 어머, 근데 누구냐, 넌? 아, 내기. 압도적인 외모의 녀석이 떴다. 강인한 턱선과 튼실한 뇌다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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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녀석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얘가 복순이라고요. 새끼 하마예요. 순이가 3월 28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네 달 조금 안 됐죠. 아, 뭐 새끼 치고는 등치가 좀 많이 우람하긴 해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분유 먹는 모습을 보니 아직 애다해. 수염나네. 분유에 코를 담근 채 폭풍 흡입을 해도 열고 닫기가 조절되는 콧구멍이 있어서 안심이다, 안심. 아유, 한창 자랄 나이라 먹성도 대단한데. 정말 잘 마시네. 이건 먹는 거 아니야? 야, 너 먹어도 너무 먹는다. 최고가 있으니까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먹어야 네. 얘가 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커지니까요. 하마의 후예답게 4개월 차 새끼 복순이의 몸무게는 무려 80여 킬로그램에 육박. 새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그렇게 왔나봐요? 참, 수염 때문에 오해도 하시는데 저 아직 애기 맞거든요. 애기예요, 애기. 사실 현재 복순이는 인공 포육 중인 상태다. 국내에서는 처음이죠. 세계적으로도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약간 애 먹었죠. 녀석은 이미 사람 품에서 자라는 게 익숙해진 모양. 하지만 대형 동물인 하마를 어떻게 인공 포육한다는 걸까? 하루 200kg이 넘는 풀을 먹고 산다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초식 동물 하마.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생활하는 그 습성 그대로 8개월여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으면 물속에서 젖을 먹인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새끼 하마의 인공 포육은 외국에서도 시도된 적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우리 복순이는 이렇게 인공 포육을 통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폭풍 애교까지 갖춘 녀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찌찌가 아니라 지지요. 지지요. 비록 어미 품에서 자라진 못하고 있지만 사육사 아빠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고 있다고. 자,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 일단